K-POP을 사랑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류의 챔피언을 가리는 2016 K-POP 월드 페스티벌 인 창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회째를 맞은 올해는 300대 1에 이를 만큼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궂은 날씨에도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World Festival K-POP Contest USA Finals held here today at KCON 2016. 절도 있는 군무는 물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을 완벽히 재현한 고교팀부터 무려 14명에 달하는 팀원이 무대를 장악한 대학팀까지 최종 예선이지만 본선 열기에 못지않습니다. So you guys are Stanford students, right? Yeah, that's right, exactly. We try to practice as much as we can, but obviously studies come first. But we know we're really in love with K-pop and we want to keep doing this as long as we can. 미국과 유럽, 아시아는 물론 남미에 이르기까지 5년 전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65개국, 80개 지역에서 펼쳐진 K-POP 월드 페스티벌 예선 연장.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POP 열풍만큼이나 참가자들의 경쟁도 뜨거웠습니다. 모두 13,000명, 4,500개 팀이 예선에 참가해 15개 팀만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최종 본선 무대에 초청받았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대회 참가자들은 궂은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종 호흡을 맞추며 본선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Что у нас этот танец как зажигательный, и мы будем показывать, что мы как сильно старались и покажем наши 100% силы. 이번 축제에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EXID 등 K-POP을 대표하는 국내 아이돌 스타들도 대거 참여해 참가자들과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